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동남아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점유율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도 날개듯이 팔려요. 특히 베트남 시장은 우리나라 자동차가 동남아에 파는 판매량의 3분의 2 이상을 베트남에서 팔고 있거든요. 근데 딱 한 나라에서 K자동차가 발을 못 붙인 데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타일랜드입니다. 타일랜드, 태국. 여기는 1960년대부터 일본 자동차가 아주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1962년에 닛산이 방콕에 처음으로 조립 공장을 맹기로 들어가고 뒤따라서 2년 후에 도요타가 태국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뭐 그때부터 거의 뭐 최근까지 태국 자동차 시장의 90%를 일본 차들이 먹고 있는 겁니다. 일본 차들이. 근데 1990년대에 우리 K자동차가 태국에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어이구 난공불락입니다. 그 일본 자동차의 아성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 타일랜드를 디트로이트 아시아라고 합니다. 일본 자동차가 거기다가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자동차 서플라이 체인의 허브를 타일랜드로 맹기려 하고 여기서 자동차를 맹기려 갖고 옆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가 동남아에서 강한 거죠. 근데 이 일본 자동차의 난공불락인 태국이 최근에 무너져요. 그것도 어이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이없이 빨리. 일본 자동차의 태국 시장 점유율이 2021년 불과 2년 전입니다. 2년 전만 해도 86%죠. 1960년대부터 90%에서 86이면 거의 뭐 이렇게 9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데 2023년 작년에 75%로 뚝 떨어졌습니다. 불과 1년 만에 11%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이건 진짜 글로벌 비즈니스죠. 진짜 쓰나미고 예외입니다. 70년 공들인 자동차 시장이 단 1년 만에 이렇게 10% 이상 포인트가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뭐 닛산, 마지다, 수즈키, 이수주 이런 일본 자동차 업계, 지금 태국에서 비즈니스하는 업계들이 작년에 판매가 무려 25%가 급감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도요타나 혼다는 전기차 쪽으로 옮겼는데 지금 이 말씀드린 마지다나 닛산이나 수즈키는 한가하게 전기차 쪽으로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국 시장에서 죽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 재팬이 타일랜드에다 자동차 허브를 맹기려냈는데 이게 지금 차이나 전기차의 도전에 직면하고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이제 났습니다. 저기 보는 사진은 태국의 수상인데 작년 말에 일본을 방문해 가지고 뭐라고 언론에 대고 얘기했냐면 일본 기업들 태국에서 빨리 전기차 만들지 않으면은 빨리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태국 시장 다 뺏긴다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기업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뭐 화들짝 놀라 가지고 도요타, 혼다, 미쓰비시들이 야, 그리고 우리가 44억 원을 투자했고 태국에 있는 기존 공장을 전기차 공장 전환하겠다고 이제 호들갑을 떠벌리는데 제가 보기에 중국차한테 한 말 늦은 거예요. 중국차가 놀라울 정도로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태국에서는 태국 전기차 판매의 76%를 먹고 있는 겁니다. 거의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중국차들이. 말레이시아에서는 44%를 1등. 태국도 물론 1등이고 인도네시아는 42%를 먹어서 2등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 왜 2등이냐면 우리 현대 전기차가 44.5%를 1등인 겁니다. 우리가 발빠르게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을 선점했거든요. 그리고 BYD 있지 않습니까? BYD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전기차 쪽에서 1등으로 팍팍팍 잘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중국 전기차 시장이 동남아에 들어가는데 지금 일본 자동차 기업은 동남아에서 후퇴하고 있어요. 혼다는 태국에 두 개의 공장이 있는데 내년에 둘 중에 하나 폐쇄하겠다. 이게 안 팔리니까. 그다음에 수즈키도 유일하게 태국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문 닫겠다. 그러고 일본 기업은 태국에서 후퇴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은 무려 6개 기업이요. 이게 태국에 진출한 지 불과 several years, 몇 년밖에 안 돼. 6개 기업이 태국의 현지 공장을 맹기로 놨습니다. BYD, 아이온, 그레이트 월, 그러니까 장성 자동차, 호전 자동차, 최리 자동차 맹기로 놨는데
무려 6개가 태국에 공장을 매겼는데 앞으로 3개, 다른 기업 3개가 더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무려 9개 공장을 태국에 짓겠다고 지금 날리고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또 사진은 아이온의 태국 공장인데 아이온은 그 광저우 자동차 그룹의 어떤 브랜드 그 자동차입니다. 태국에 멀쩡하게 공장이 잘 지어놨잖아요. 아이온은 발빠르게 태국 현지에 맞게 에어컨 파워도 강화하고 뭐 기지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 자동차의 뭐 이 스프링 쿠션도 바꾸고 막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차이나 전기차 기업이 생산 공장을 빨리 맹길 뿐만이 아니고 마케팅 현지화도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방콕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방콕은 택시는 도요타 택시가 꽉 잡고 있어요. 도요타 택시가 꽉 잡고 있습니다. 거의 뭐 독점식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이게 또 무너집니다. 이 아이온 중국 전기차 회사가 골드 인티그레이트라고 태국의 이제 큰 회사인데 저기 보이는 사람은 이제 제가 보기에 화경고 같습니다. 이름이 후앙 양지에 태국 현지 화경고 같은데 이 아이온이 그 후앙 왕지가 하는 골드 인티그레이트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전기차 택시 수천 대를 물론 아이온 택시에 수천 대를 방콕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25,000불입니다. 이게 지금 도요타 택시보다 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9년간 뭐 무상 수리 보증하겠다고 크게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요타가 화들짝 진짜 깜짝 놀래갖고 여태까지 수십 년간 도요타가 방콕 택시 시장을 점유하면서 한 번도 가격을 깎아준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배짱으로 이제 비즈니스 해왔는데 3,000불이나 무려 또 이 방콕 택시 시장에다 3,000불이나 무려 가격을 할인을 치고 한 거예요. 도요타가 이제 이 시장을 안 뺏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일본 기업도 다 이렇게 세상 돌아간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진짜 좀 심하게 하면서 멍청하게 중국 전기차한테 당했냐. 일본 기업이 뭐랄 해저드가 있었는가요. 70년 동안 태국선에서 잘 나가니까 계속 잘 나가자는 겁니다. 2021년에 불과 3년 전에 태국 정부가 뭐를 발표했냐면요. 2030년까지 태국에서 팔리는 모든 차의 30%는 전기차로 하겠다. 이거를 위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도 주고 세제 지원도 해주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자, 그럼 태국 정부가 이렇게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은 도요타나 혼다 이 같은 일본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이 빨리 정신 차려야죠. 야, 이거 이제 깨슬린 차 갖고 안 된다. 전기차로 바꿔야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일본 차가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다 당한 겁니다. 저 아이온이라는 회사가 골드 인터그레이트하고 이렇게 합작을 했는데 저 사진은 아이온 회사의 동남아 본부장인데 제가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니까 저 사람 이름이 마 하이양인데 이 불과 한 몇 년 전에 마하이양이 직원 8명하고 덜렁덜렁 백 들고 방콕으로 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아이온 자동차의 그 태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데 사무실도 없고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호텔에 있는 묵으면서 호텔 로비에다 자동차 쇼룸을 맹기려 놓고 또 고객이 오면 호텔 로비에서 만나고 상담하고 막 그러면서 마케팅을 해갖고 정확히 74일 후에 첫 전기차를 파는 걸 계약을 했대요. 그래갖고 불과 뭐 1년 사이에 뭐 이 태국에서 공장 맹길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어떻게 저렇게 빨리 공장을 맹기느냐. 우리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해외에다 만든 건 몇 년 걸리잖아요. 뭐 일본 자동차에서 그런데 전기차는 특성이 부품 수가 확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해요. 공장 맹기기가. 첫째 이 개솔린 차보다. 두 번째는 태국한테는 조금 안 된 말인데 저게 스크류 드라이버 팩토리입니다. 모든 부품은 중국에서 가져다가 태국에서 그냥 쭉쭉 현지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부가가치가 태국에 떨어진 건 별로 없어요. 폰만 나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중국 전기차 그 기업들이 태국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일본은 2021년에 분명히 태국 정부가 발표하는데도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태국 수상이 작년 말에 가서 경고하니까 부랴부랴 금년 초에 뭐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난리치니까 멍 때리고 있다가 이제 중국 전기차 기업한테 당한 거죠. 두 번째는 풍선 효과입니다. 뭐 미국이 전기차에 대해서 100%로 관세 4배 팍 올리고 뭐 EU도 7월부터 38% 관세 매우니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로 몰리는 풍선 효과고 두 번째 또 중국 기업이 저렇게 빨리 공장을 세운 거는 중국하고 아세안하고
FTA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부품이나 이 기계설을 왔다 갔다 하는데 관세나 이런 통관 절차가 이제 간편하기 때문에 중국이 빨리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국 전기차 시장이 동남아 들어가고 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지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일본차의 점유율이 90%, 80몇 퍼센트, 70몇 퍼센트 떨어졌는데 상당 부분은 중국의 전기차가 먹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당 부분이니까 뭐 반을 먹을지 3분의 1을 먹을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말하면 일본 자동차가 태국 시장을 뺏긴다는 거고 일본 자동차한테 굉장히 어려운 거고 태국은 동남아의 디트로이트 아시아고 자기 동남아 생산의 허브인데 서플라이 체인의 허브인데 태국이 흔들리면 동남아 시장 전체가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태국에 들어가는 중국 전기차 기업도 쏘 해피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저거 완전 과잉 투자입니다. 중국 특유의 인해전술식으로 아니 어떻게 6개 기업이 이미 현지 조립공장을 맹고 추가로 3개 기업이 더 들어가겠대요. 그러면서 태국 시장에 9개 중국 전기차 기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프라이스 커팅하고 치킨 게임 해갖고 저 9개 다 절대로 못 살아났습니다. 저기서 상당수가 쓰러지고 이제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거는 동남아에다 생산 기지를 맹기하고 특히 뭐 태국 같은데 9개 기업이 생산 기지를 맹기라고 뭐 그냥 미국으로 수출하면 될 게 아니냐. 쉽게 말하면 동남아를 통한 우회 수출이죠. 제가 그 보기에 힘듭니다. 워싱턴이나 그 유럽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BYD 자동차가 메이드 인 타일랜드가 되더라도 미국에 이렇게 들어가려면 그래 메이드 인 타일랜드면 현지 사용 부품이 얼마냐를 미국이 따집니다. 미국 정부가 엄격하게 야 그럼 비야디 너 그 태국에서 현지 부품 얼마를 썼어? 중국에서 모든 부품 가든 단순 조립만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아마 미국이 요구하는 현지 부품 사용 비율 요건을 동남아에서 만드는 중국 전기차가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